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나고 10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굉장한 드라마틱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 상승하면서 2200포인트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9% 상승하면서 700포인트를 목전에 앞두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 없이, 섹터 구분 없이 대부분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동안 업황에 따른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과도하게 눌려 있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맏형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1차적으로 이번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차 상승을 이끌 힘은 결국엔 저는 실적에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분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요. 좋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미리미리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지 결국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 좋은 실적을 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출형 위주의 기업들은 환율 효과까지 기인할 수 있어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지난주에 면밀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차 반등은 마무리했고 2차 상승은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도 결국에는 6, 7월 달 하락장에서 결국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 반등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어떠한 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좀 사례로 설명은 좀 드릴 거고요. 그 부분 통해서 오늘 캔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 제약상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부분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장중에 제가 드리는 시황 스팟 얘기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 테마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가 하나 갑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똑같이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릴 테니까 시장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반등에 만족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노란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소학주 시즌2 매매 기술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모양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딱 N가지만 알자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세 가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 드렸던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오늘 두 개 더 캔들 모양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솔직히 시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 정도 유형의 캔들만 아셔도라도 충분히 좋은 투자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6, 7월 하락장 그 실적주들이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였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강의하기에 앞서서 매번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PER이 높은지 이걸 통해서 현재 이 해당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지 그렇죠? 그리고 PER에다가 주당순이익인 EPS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 실적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분석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석보다는 두 개 다 잘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강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캔들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들 얘기를 좀 드리기 앞서서요. 우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드릴게요. 워낙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 그렇죠? 주봉보다는 월봉이 신뢰도가 높고요. 단기 이평선보다는 중기 그리고 장기 순으로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하락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는 상승, 그리고 위에 고점 구간에 있을 때는 하락을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십자 캔들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결국 그 부분은 이 부분, 특정 영역에서 나올 때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턴을 좀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솔직히 캔들뿐만 아니라 패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유형을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이중바닥 또는 삼중바닥 패턴이고요. 결국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할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강한 양봉 캔들이 나오면 더더욱 신뤄도가 높다를 얘기를 드렸고요.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그렇죠?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뭐 있었나요? N자 패턴도 얘기 드렸죠. 바로 저점이 저 위에서 형성될 때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세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 신뢰도라는 부분은 사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시면 분명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뭐 1강부터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은 것도 좋겠지만 이번 강의에 있어서 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오늘 내용에 대한 가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 준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캔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 양봉 캔들이고요. 그리고 음봉 캔들 얘기 드렸었고 예, 그리고 예, 십자, 도치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최저가가 바로 저가 자리가 되겠고요. 그렇죠? 장 처음 시작해서 찍히는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진폭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고가가 되고요. 결국 그날 있었던 종가, 3시 반에 이제 마무리되는 이 가격을 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드려보자면 이 지금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클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몸통이 크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수록 여기 있는 윗꼬리가 크게 나타날 거고요. 반대로 시가와 저가가 차이가 클수록 이 윗꼬리도 크게 나타날 겁니다. 이따 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캔들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날 엄청나게 저가까지 밀려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매수 수급이 붙으면서 쭉 올렸고 종가를 큰 폭으로 위에서 마감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명 수많은 매수와 매도의 거래량 체결이 있었을 겁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해당 기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매수세가 많아지는 매수세의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캔들을 통해서 다양한 고가, 종가, 시가, 저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보조지표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딱 캔들 모양만 봐더라도 아 이날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신다면 분명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봉 캔들입니다. 사실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다만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에서. 다시 한번 좀 양봉 캔들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되면 빨간색 캔들인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서 마감이 된다면 파란색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초반 적혔던 가격이 바로 시가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날 있었던 최고의 고가 가격이 바로 고가 자리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날의 가장 낮은 가격이 저가가 되고요. 그리고 저가에서 살짝 올라와 종가를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장 마감 시간 찍히는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양봉과 음봉의 차이는 시가와 종가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바로 그날은 음봉 캔들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그날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밑꼬리가 길면 그날 매수세가 셌구나. 반대로 윗꼬리가 길면 그날 매도세가 셌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외국인과 기관의 또 수급 주체들의 동향도 좀 같이 파악해 보신다면 오늘 주가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구나라는 부분들 판단까지 좀 연속 선상을 놓고 하신다면 분명 조금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캔들의 모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자 캔들이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날 있었던 최근의 주가 대비해서 만약 이 하락 구간에서 이 어떤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반대로 고가 부근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 바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따 또 사례를 설명을 좀 계속적으로 드릴 거고요. 결국 이 다른 캔들과 십자 캔들의 차이는 바로 시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가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시가와 종가가 딱 일치하는 자리에서 마감을 하는 거고요. 결국 그 다음날 뭐 갭상승을 한다면 좀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는 갭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느 자리에서 이 십자 캔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추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캔들이라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 캔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설명드리지 않았던 캔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딱 보시는 것처럼 그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의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밑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려 있고요. 위에는 양봉 캔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뀌어서 음봉 캔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망치형 캔들은 지금 밑꼬리가 길게 달려서 음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양봉 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밑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거에 상당히 그날 이 주가 자체가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시가로 출발을 했고요. 그날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고가와 종가가 똑같이 마무리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면 결국 이 시가가 고가, 종가 밑에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어야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양봉 캔들 설명드린 것과 차이점은 고가와 종가가 같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캔들이 이 십자 캔들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몸통이 있는 십자 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살짝 윗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상황 안에서 적절한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망치형 캔들이 어느 정도 시장 바닥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센 캔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치형 캔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좀 반대인 영망치형 캔들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여기가 이제 시가 자리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날 있었던 고가 자리를 최고치를 찍고 버티지 못하고 쭉 밀리면서 음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고요. 다시 얘기 드리자면 바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는
은봉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치과 자리가 이 자리고 종가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이 모양새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고점 부근에서, 아까 망치형 캔들은 밑에 부근에서 나오면 상승 힘이 세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고 했을 때는 하락으로 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캔들의 좀 모양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좀 먼저 얘기 드리자면, 십자 캔들, 방향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이 각각 저점과 그리고 고점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하락 또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많은 캔들을 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딱 이 다섯 가지 정도에, 제가 물론 서두에는 N가지의 캔들 패턴을 아시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다섯 가지 정도는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린 이 다섯 가지 캔들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제가 또 캔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다양한 좀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 또는 실적이 매우 뛰어난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좀 방송 제약상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제 노란 채널에 편하게 친구 추가가 돼서 저랑 좀 실시간 소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세 가지 캔들, 십자 캔들, 그리고 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의 반대인 이 영망치형 캔들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 나오냐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8월이 코스닥이 저가 기준으로는 무려 18%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가까웠던 하락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코스닥에 제일 높았던 가격은 900포인트 정도가 됐었고요. 7월 달에 7월 초에 71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하락률은 무려 21%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하락 기간은 대략적으로 32일 정도가 됐고요. 영업일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가 겪고 있는 8월 달부터 9월 달의 하락 사이클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6포인트에서 66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하락률은 비슷한 21%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하락 기간이 지난번 하락 때보다는 더 길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지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이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었고요. 이런 하락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을 만약 공략을 했더라면 어닝 시즌이 끝날 때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좀 주가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엔 결론부터 얘기를 드려보자면 어닝 시즌에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이 주가가 다시 올라온 거 이상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실전 사례들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하락장 패턴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물론 코스닥 기준으로는 플러스 3.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개별 기업은 더 높은 주가 상승폭을 보이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형 기업들 그리고 전분기 QOQ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성장하는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어야만이 주가 지수는 하락 없이 횡보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의 상승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크로적인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들 모멘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이어서 실전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7월 14일 정도에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닥터스탁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해당 기업은 사실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TMA 기술력을 통해서 태양광까지도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에 해당되는 이 태양광 산업이 엮이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고가 기준으로는 약 76%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기업 좀 보시면 바로 이때가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평선 수렴하고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재료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주가는 급속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주가 지수가 코스닥이 이제 3.59% 상승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 기업은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도 결국에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정배열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캔들 쪽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하면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점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실적 자체가 이미 너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수 대비해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당히 되게 제가 봤던 이제 심플했던 패턴인데요. 이평선 수련하면 상승했고 주가 지수는 밀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다면 네,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인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굉장히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QOQ로도 예,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하고요. 예,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SL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가지 친환경차 모델 중에서 이 회사는 5개 모델에 LED 헤드램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어떤 연관성을 놓고 봤을 땐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수출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좀 기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폭이 좋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이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는 약 50%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그 뒤에 어떤 주가 흐름들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이평선이 바로 60일 이평선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라는 건 시간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가치를 놓고 본다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겠지만 결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좀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 지수 대비해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더 좋았다는 거에 무게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은 수렴을 하고 계속적으로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예,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십자 캔들이 나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역망처럼 캔들이 좀 나왔고요. 요 자리 좀 한 번 더 보신다면 바로 주가는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좀 얘기 드리면 망치형 캔들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좀 투매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뒤로는 결국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좀 이슈를 얘기 드려보자면 뭐 이렇게 미취학 이런 아동들에 대한 고용, 불법 고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크게 우려가 없었고 과징금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이슈로 어떤 투매가 나왔을 뿐이지 결국 실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훼손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가 지수 밀리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20일 이평선 다시 지지를 받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결국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위로 올릴지 아니면 밑으로 내릴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십자형 캔들이 나왔죠.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나는 이런 캔들은 아니었지만 몸통이 작은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제 단기 11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 시점까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임플란트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이제 오스트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우리나라 이제 1등, 2등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일 제시하고 나서는 주가가 40% 가까운 올랐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자면 오늘 이 회사는 주가가 약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7.5%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방송 이날 보시면 이평선을 또 정배열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았고, 예, 십자 캔들이 나왔죠. 사실은 망치형 캔들 하나 나왔고요. 십자 캔들이 나왔고 주가는 그대로 올랐습니다. 바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시세는 크게 한번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세였고요. 다시 한번 십자 캔들이 나왔고 바로 이 자리 12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122평선 지지 테스팅을 하면서 오늘 7.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정배열 그리고 중기 2평선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빨리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십자 캔들 그리고 십자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십자 캔들이 지난주 5개월 정도 연출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쉽게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양손잡이가 되셔서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순차적으로 좀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 노란 채널에 계속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제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된 링크가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클릭하셔서 노란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정확하게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저와 같이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례 기업까지 설명을 좀 드렸겠고요. 네 번째 기업입니다. 예, 동성 화인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하는 영역이 바로 LNG선입니다. 예,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초저온 상태에서 이제 배송, 운송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이 배를 커버하는 부분이 바로 보냉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LNG선 수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보냉제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세계 1, 2위 기업도 바로 동성화이텐과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LNG선에 대한 이제 에너지 대란 우려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1.4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져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지부진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보시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는 선들이 바로 저항선이라고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선은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재료 테마,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제 LNG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14,200원까지 고점으로 빠르게 올라갔다는 부분인데요.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나왔고요. 이평선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닥 구간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저는 매집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매집봉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몸통의 크기가 약 7에서 8%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고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그 이후에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거라는 우려감을 가지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일시적으로 휩소가 나오면서 이탈은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우상향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겠고요. 결국은 이평선 수렴했다가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 분출이 크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금 주가가 이평선이 좀 수렴되고 있고요. 오늘은 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진다고 했을 때는 전 충분히 이 박스권을 뚫는 N차 패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잘 모른다면 이 회사가 더 하락할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자리에서 차곡차곡 잘 모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 전저점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의 힘이 나온다고 했을 때 더 좋은 투자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아이텍이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또다시 여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전저점의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요. 굉장히 지지가 강하단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어떤 주가 흐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 보셔도 매우 좋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리겠고요. 예, 이제 한솔 재지라는 좀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지와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대비해서 이 재지를 만드는 펄프 가격이 10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가격이 높아졌다는 건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데 왜 이 기업은 주가가 좋아졌을까요? 바로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를 했고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보다 판가를 더 높였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를 잘했고 오히려 예상치, 시장에서 바라보던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3분기는 오히려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 성장을 이뤄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가 인상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3분기와 4분기에도 반영이 될 거라는 부분인 거죠. 판가가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4월 중순에 했다고 한다면 1분기는 반영 안 됐고 2분기 때는 절반 정도 반영이 됐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판가 인상분은 온전히 이제 3분기와 4분기에도 다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펄프 가격이 만약에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는 해당 회사의 어떤 수익 스프레드는 더 커질 수 있고 수익성도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없는 주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 11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의 어떤 주가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한번 나왔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수렴을 했고 바닥 구간에서 그렇죠? 매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해당 회사 주가는 21평선을 잠시나마 이탈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가 다시 한번 도치 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 캔들이 되었고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랠리를 펼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근데 고점 부근에서 바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슬슬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차트가 뭐 이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캔들이 이평선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결국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닥 구간 자리에서 뭐 도치 캔들이 나오고 아니면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공략 포인트를 봐주셔야 되는데 꼭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고점 부근에서 만약 역망치형 캔들이 나거나 또다시 뭐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하락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렇죠? 고점 그리고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상승 채널에서 이걸 찍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 지수 대비해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SL,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덴티움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어떤 부분이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만큼의 어떤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는 이런 흐름이지만 지수보다 더 좋은 상승이 보이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뭐 30, 40% 가까운 상승을 보인다는 부분인 거죠. 이 반등 랠리는 약 10% 가까운 상승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 중에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뭐 70%, 50%, 30%, 20%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는 건 시장은 약세장이지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상승폭은 좋았다.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지수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결국 실적주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구간까지 기술적인 매매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저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설명을 얘기 드리면서 한 가지 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매번 실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업들 실적들 다 보시면 하반기도 좋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을 기업들입니다. 아니면 지금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이미 뛰어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하반기 아무리 실적이 안 나와도 웬만하면 작년 한 해치 실적을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기업들은 주가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가 큰 폭으로 반등이 안 나오지만 이런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주가를 뛰어넘는 상승을 보인다. 사실 오늘 제 강의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의 드렸던 내용들은 다 이걸 염두에 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직접 이번 지금 하락장을 끝나고 반등이 내오는 이 자리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 어떤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나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은 저는 실적으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정배열, 지지받는 자리들 또는 역배열에서 이격을 빠르게 좁히는 기업들 주가가 빠르게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솔루엠이라는 좀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을 당시보다는 고가 기준은 약 20%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이번 9월달 하락장에서 당연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하락을 만회할 정도로 얼만큼 빠르게 올라가느냐가 포인트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수만큼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10% 떨어진다고 하면 개별 기업들은 20% 또는 25% 가까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10% 반등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개별 기업들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야만이 내 계좌는 플러스고 또는 우상향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엔 이 부분은 포인트를 놓고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덴티움이라는 기업들은 오늘 이런 주가 지수보다 뭐 10% 또는 7.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엠 좀 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전형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역배열과 이격을 잘 좁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격을 계속적으로 좀 좁혔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바로 이 망치형 캔들이 좀 나와줬고요.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가 올라갔다 횡보하고 망치형 캔들이 나온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평선을 수렴을 했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최근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끌 부분은 저는
3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전자표식 장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만 원자재를 달러로 사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약세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상세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실적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사실 지금 이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빨리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결국 이 부분이죠. 달러가 비싸진 만큼 많이 유로화로 판매가 되느냐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이 유로화에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달러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사실 뭐 IT 부품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향 고객사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에서 달러 쪽에 대한 수출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림텍이라는 좀 기업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드림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시세를 분출했던 기업이고요. 오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장기 한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았다가 오늘은 약 5% 가까운 상승을 한 기업입니다. 네, 뭐 드림텍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나무가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에 지문 센서라든지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거의 65%, 70% 가까운 실적을 이미 올해 상반기에 다 벌어놓은 기업이고요. 사실 너무 실적 대비 주가가 안 가다가 가두리가 길면 그렇죠 상승도 길다라는 그런 우리 투자 격언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횡보 구간을 잘 버텼으면 좋은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역성장이라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3분기 실적이 왜냐하면 3분기가 이번에 폴더블폰 시장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점을 높이는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해당 방송 출연할 때 거의 초창기에 좀 공략주로 얘기를 했던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모아가면은 결국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좀 더 상세하게 좀 면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굉장한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윗꼬리가 살짝 그 몸통도 긴 영망치형 캔들 그러면서도 매집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시세를 분출했고 꼭대기 부분에서 십자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추적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십자캔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고요. 오늘 5% 가까운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턴 자체가 그렇죠? 갭하락 그리고 갭상승하는 제가 얘기드렸던 소학주 시즌2 1강에서 V자 패턴에 대한 일봉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자신감 있게 이런 자리들, 그렇죠? 바닥권에서 십자 캔들이 나온다든지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배열에서 지지받는 자리들, 뭐 60일 이평선에서 아니 120일 이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좀 복기하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지난번 하락장에서 결국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펼친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또다시 저점을 지지받고 반등 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지수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들 제가 매번 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캔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양봉 캔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 좋죠. 왜냐하면 종가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뜻은 지난번 제가 이동평균선 설명드린 것처럼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최근에 이동평균선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단기평 지지받고 좋은 주가 흐름들을 나온다. 그래서 양봉이 연속될수록 좋은 흐름들을 보인들 많죠. 아까 드림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은봉 캔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캔들 모양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종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드린 반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캔들이죠. 그렇죠? 하락 바닥권에서 시작 캔들이 나오면 추세 전환, 그렇죠? 상승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상승 구간에서 아까 사례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시작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캔들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양봉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모양이 고점 부근에서 나온다거나 바닥 구간에서 나온다면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그날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났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서 힘의 경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망치형 캔들 좀 얘기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가를 많이 줄였고요. 그렇죠? 종가를 많이 줄인 거죠. 종가를 많이 줄이면서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차이가 많이 클수록 그렇죠? 그 뜻은 결국에는 밑꼬리가 길다는 거고요. 그리고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고 이 또한 이런 캔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 나름 상승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사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점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바닥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 사료 드린 것처럼 매집봉이 될 수도 있고요. 매집봉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난 조건. 저는 이제 300% 정도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망치형 캔들은 전 사실 매우 좋아하는 캔들 모양이고요. 고점일 때가 아니라 저점 아니면 또 바닥권 구간에 있을 때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캔들 매집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캔들이 이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시즌이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까지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반등 자체가 사실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거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정배열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거나 또는 바닥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라든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적이 3분기와 4분기에도 좋아질 거라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도라는 걸 통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업은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사례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방송 제약이란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히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클릭하시면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아무래도 험난한 시장 혼자 하시기보다는 나름 경제적인 인사이트와 혜자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름 좀 순탄하게 시장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대가 강의들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분절된 강의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다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서 활용할 줄 아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